안녕하세요. 사상사원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캐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한동안 출고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또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하는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는 다츠에서 만든 라스카용 레이스카 다츠차더 데이토나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는 모터스포츠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유명한 모터스포츠 라스카라는 곳에서 활약했던 그러한 전설의 레이스카인데요.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69년도 당시에 거의 300km를 넘었다고 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스카 서킷에서요 이 차가 무려 300km를 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최고속도가 69년도 당시에 300km라니 어마어마한 속도라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 그래서 전설의 차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라스카 서킷에서 무려 300km가 넘는 최고속도를 자랑했던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바로 앞을 보시죠.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비록 도색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핫휠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도색 상태예요. 이게 어쩌면 핫휠 제조사 건데 핫휠에서 만들어진 약간 블루지트 특수판으로 나온 모델이라 상당히 디테일면서 훌륭합니다. 일반 핫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핫휠 특수판 모델이라 상당히 디테일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엔진은 후드도 이 분노의 질주 영화에 나왔던 이 다츠차 데이토나랑 비슷하게 후드도 상당히 구현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하게 표현을 해줬죠. 이 차도 어쩌면 라스카용 레이스카라 상당히 공기 저항에 최대한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한 디자인을 보여줬던 이유도 이 다츠차 데이토나가 샤프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유가 공기 역학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샤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의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를 보시면 이 차는 배기구 위치가 독특해요.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 같은 경우는 배기구가 여기 있습니다. 측면부. 일단 다츠바이퍼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다츠바이퍼랑 배기구 위치가 비슷한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도 배기구가 측면부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다츠바이퍼가 생각이 납니다. 다츠바이퍼도 측면 배기에 여기 쪽에 배기구 디자인이 존재하는 만큼 다츠바이퍼가 생각나는 배기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휠 디테일도 이전 핫휠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당히 특조판이나 고퀄의 디자인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고퀄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휠도 그리고 클래식한 5 스포크 휠이 들어가요. 상당히 휠 디테일도 상당히 클래식하고 그리고 5 스포크 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다츠차 데이토나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이 상당히 클래식하지 않으십니까? 이 다츠차 데이토나랑 잘 어울리는 휠 디자인도 상당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점 중 하나예요. 여기 쪽과 반대쪽을 보셔도 상당히 휠 디자인은 칭찬하고 싶은 점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클래식한 5 스포크 휠이랑 개인적으로 이 점은 이 차랑 잘 어울리게 매치가 되어서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 상태도 훌륭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의 전면부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샤프한 디자인을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일러도 다운포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스포일러는 바로 다운포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스포일러 방식이다라고 많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일러는 단순한 디자인적인 멋이 아니라 성능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후면부에 좀 디퓨저 라인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살짝 후면부에 리어 디퓨저가 좀 허전한 점은 아쉽습니다. 왜냐? 배기구가 측면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면부에는 좀 디퓨저는 좀 살짝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점은 하나 있습니다.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은 마감 처리는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에 잘 어울리는 GT윙 구현까지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다츠차더 데이토나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실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차는 라스카용 레이스카예요. 라스카가 무엇이냐? 미국의 유명한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했던 레이싱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라스카 레이싱과 특징상 상당히 낮고 공격적인 차체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차체도 낮고 슬림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 이 라스카 레이싱 카드는 좀 고속콘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콘에서 빠르게 달리려면 좀 공기저항을 덜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기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샤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다치사더 데이토나에 대해 실사 설명도 간단히 끝났으니까 토탈 평가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도색 상태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핫휠 레트로 버전이라고 하는지 상당히 도색도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진은 후드도 상당히 마감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사이드 미러도 있습니다. 옛날 클래식카답게 사이드 미러가 한쪽밖에 없는 것도 상당히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런 클래식카들은 사이드 미러가 원래 한쪽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이 클래식카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배기구가 요즘으로 따지면 닷지 바이퍼랑 비슷한 배기구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어 트림 디테일 표현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도 상당히 이 다치사더 데이토나에 걸맞은 바디 라인을 상당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휠인데요, 이 다치사더 데이토나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클래식한 5 스포크 휠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이 5 스포크 휠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자, 후면부의 리어램프 도색과 그리고 다운포스 성능 증가를 위한 이런 GT인 구현까지도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치사더 데이토나 라스카 서킷의 전설의 레이싱카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